3년 동안 단디밭을 태웠을 때 70%의 신용이 떨어졌고 이번에 병원에 갔다 와서 풀매는 바람에 30% 신용마저 바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도랑 식구들이 새들촌에 오지 않는답니다. 스님 신용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왜 사람들이 내하고 같이 안 지내려고 할까? 네 고집이 세니까. 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너의 주장이 강하면 저 사람들이 이해되게끔 해서 네 주장을 하면 고집이 안 되고 사람들이 내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나의 실력이 없는 자가 네 고집이 강하면 사람이 떠나가니라.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사람이 안 간다. 천하 없는 명당이라도 내 고집이 세게 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맞게끔 안 하면 여기 사람이 안 옵니다.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그만한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저 사람들이 이해되게끔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큰 뜻이라도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뜻은 절대 전달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이상이 높아도 사람들이 이해되게끔 풀어먹어야 된다. 뇌를 싫어하면 사람이 안 오는 것이고 뇌를 좋아하면 사람이 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안 올까요? 네가 싫어서. 왜 싫지요? 싫으니까. 요래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라 했는데 설명을 못 해도 싫다 이 말이다. 그래서 안 가요. 안 가면 어떻게 되나? 내가 외로워져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피눈물을 씹어 삼키고 네 자신의 모순을 발견해야 된다. 이걸 내 모순을 너는 바르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법문은 많이 듣는데 공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내 고집이 센 사람. 법문은 들어. 알고는 있어. 행동이 안 바뀌네. 내 고집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너한테 지는 걸 싫어해. 네 실력이 없는데 너한테 져야 되는 게 맞지. 그 속에서 또 하나 배울 수 있을 텐데. 안 절라 그러네. 절 때는 저 보면 거기서 무엇이 있을란지 네가 아느냐. 낮출 때는 낮추어라. 네가 아무리 전생의 하늘에 대한 거고 네 몸에 육신에 천하대장군이 와가 있어도 저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믿히게 돼 있는 것이지 너한테 아무리 큰 신이 와 있어도 신이 온 거지. 내 질량을 못 갖추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나를 갖추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은 100년 전, 1000년 전이 아니고 지식사회입니다. 인류가 지식사회로 지금 전보다 성장을 해가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전보다 저마다 소질을 갖춰가지고 저마다 잘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융합을 할 줄 모르면 너는 외톨이가 되고 너는 어려워지고 너는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자연의 법칙대로 운영이 된다. 어려운 사람은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있다. 무조건이다. 이건 조건이 없다. 네가 어렵다라고 하면 네가 행동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찾아라. 그 버릇을 바꾸어라. 그것만이 네 어려움이 풀리고 외로움이 풀리고
주위 사람한테 웃을 낳고 다가가지만 웃을 때는 받아주는데 조금 있다가 네가 네 고집에 부리면 그 사람이 또 돌아선다. 좀 점은 어땠어? 그렇게 저기 싫으니까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야. 그거는 이 사람이 잘 경험을 해갖고 몸소 겪은 사람이야. 아무리 잘났어도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걸 잘났다고 가져 나오면 내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아픔을 겪으면 나는 죽으러까지 간 사람. 엄청나게 내가 잘났고 똑똑한 놈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네 혼자 잘난 거지. 남의 근기에 맞게끔 내가 노력을 할 줄 모르는 사람. 너는 한없이 외로워집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힘을 많이 준 사람일수록 내가 똑똑하고 내 잘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없느니라. 결국은 너는 외톨이가 되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그 외로움 속에서 아바피 말 못하고 구수구수기 눈물을 흘리면서 너 자신을 갈고 닦아야만이 다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로. 이 사람은 몸소 겪은 사람이 그걸 보고 수행이라 한다. 기운을 크게 가진 사람일수록 너는 수행을 하고 너 자신을 갈고 닦아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롭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만 사회가 받아준다. 잘난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널리 필요하게끔 나를 갖추어야 돼. 고립되는 거는 네가 고립된 것이지 남이 시킨 게 아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내 외로움은 내가 자초하는 것이다.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너의 성격을 바꿔야 돼. 외로우려면 바꾸지 마라. 그것 또한 다른 사람한테 모범이 될 것이니까 네가 그렇게 외로워지는 걸 딴 사람이 보면서 다른 사람은 걸음을 삶을 것이나 너는 그거로 일생을 마감을 해야 된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외로움 없애려 한다고 없애지는 게 아니고 남한테 필요한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없어지는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데도 나는 요만큼 어려운 걸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못 보았느냐? 못 봤거든. 네가 더 어려워지면 볼 것이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에게 이리 노는 겁니다. 잘난 사람은 어려운 사람하고 안 놀아. 내 자신을 공부하는 수행자는 철저히 내 모순을 끌어내갖고 내가 돌로 두드리게 깨든 칼로 긋든 내 모순을 지금 찾아서 이걸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딴 길은 절대 없어. 네 모순을 정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 하늘이 너를 돕느니 너 자신을 갈고 닦고 노력을 안 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겸손하지 못한데 하늘에서 너한테 힘을 절대로 안 준다 이제. 이 사람이 수행을 하고 나오면서 인류의 법도가 바뀌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수행했기 때문에 수행이 근본이 나와버렸다. 자기 논리로 전부 다 수행이라 하던 것이 근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수행을 해나왔기 때문에 자연의 수행의 법칙이 바뀌었다. 수행은 내 모순을 찾아서 이걸 전부 다스리내는 것. 이게 수행입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빛나게 살아야 하고
빛나게 사는 것은 남한테 빛나게 사는 거지. 내 자신한테 빛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남이 인정해 줄 때 내가 빛나는 것이다. 남이 나를 인정하기를 바라지 마라. 그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거든 더욱 노력을 하고 더욱 겸손해져라. 그것이 잘난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내가 수행을 하다가 나를 갖추어가지고 만일에 세상에 내가 어떤 행위를 뭐라고 갔더라도 이것은 육신을 벗고 차원에 가서도 너 노력은 인정을 받는다. 하나 노력 안 하는 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